네, 여러분, 지금 저는 독립기념관에 와 있고요. 주말 아침부터 여기를 왜와 있냐면은 오늘 유관순 마라톤을 독립기념관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와, 벌써부터 달리기 복장을 하고선 막 뛰어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열기가 벌써 후끈한데 한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벌써 이렇게 뛰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지각이라 뛰어가는 건가? 아니,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뭔가 급해지네, 마음이.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 이상한 복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니, 유관순 선생님, 여기 어쩌는 일이시죠? 아, 뛰러. 참가, 참가. 오늘 1등 할 자신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유관순 선생님의 신발이 좋아 보이는 거는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그 유관순 선생님은 달리기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진 찍어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뭐 거의 연예인인 것 같네요.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제 드디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천천히 갈게요. 아니, 저기요, 유관순 선생님, 왜 이렇게 빨라요? 선생님! 아니, 유관순 선생님, 너무 잘 뛰어서 지금 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미 놓쳤어요. 저는 출발 지점에서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아, 벌써 사라졌네. 이따가 꼬린 지점에서 제가 다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저희 유관순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 멀리 유관순 선생님 보이시는데요? 혹시 뭐 협찬 받으신 건가요? 아닌가요? 네. 이야. 네. 유관순 선생님이 5km 완주를 했습니다. 유관순 선생님, 저한테 진 소감이 어떠신가요?